갑자기 오빠 돈을 왜 냈어? 미친하니까. 한 번 사올 수 있는 거. 한 번이 아니야, 오빠. 얼마 썼는지 몰라서 그래? 미쳐, 미쳐. 아침부터 만화 영화 보면서 과장 움직이 봐. 볼밖에 없어? 언제 엄마 아빠 볼 일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 나가셨고. 다녀오세요. 정했구나. 하나 우리 블록놀이 할까요? 어. 이러면 어떻게 해? 언제 풀어줘? 엄마 왔네? 야, 시끄가 없어. 되게 싸라 보인다. 맞아요. 오, 대박. 아이, 잘하네. 어머, 애기가. 아니, 애들이 저걸 어떻게 알지?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 거죠. 아니, 우리 애들은 저걸 다 발로 차고 다니거든요. 희동이 같아, 희동이. 형도 여기 털옷 입고 애는 또 둘째는 다 봤으니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나? 너 형아 왜 그럴까? 이모 주세요. 아 그럼 안 되겠다. 엄마 이따 하준이 빼고 킥보드 타러 가야겠다. 나도. 가봐. 바로 뺀다. 야, 혼자도 잘하긴 하는데 네. 버거워 보이긴 하네. 이준, 이준이는 이걸 우리 블록 닦을까? 아우 저 소독 저걸 다 1리터 다 닦아. 야. 은지 씨도 손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애기 키우다 보니까. 누가 여기다 다 뿌렸어, 물을? 누가 뿌렸어? 누가 여기다 뿌렸어? 계속 사고 치고 다니는 거. 계속. 하든 일로 줘. 이준이도 이거 주고. 안 되지. 아니야, 이준이 이거 이제 그만. 이거 이준이 안 돼, 이제. 아빠가 골라왔어. 금방 차네요. 진짜 금방 차. 금방 차. 저기 시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편하게 누워 있는 것만 봐도 격 없이 그죠? 당신 물이다. 아빠. 종혁 씨 아니에요? 맞아요. 삼촌이 저렇게 됐어? 14살 삼촌. 제가 놀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몸으로 하는 게 재밌을까 생각을 해갖고 레슬링을 이제 살살 해갖고 그렇게 놀았어요. 6월 달에 소년체를 나가기로 해갖고. 어? 소년체전? 레슬링 운동하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레슬링? 네, 레슬링. 네. 아, 너가 더 좋아졌어. 힘을 많이 숨기고 있는 거구나. 네. 잠깐. 이준아 형아 소리 나 아주 아주. 귀여워. 엉덩이 봐. 엉덩이를 왜 그렇지. 귀여워. 한 번 더 해봐. 소질 있어, 소질 있어. 뭐야? 어디서 배웠어? 어린이집에서? 그런가 봐. 원래 근데 저거 진짜 중요하다. 이게 몸으로 먹어.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애기한테 맞은 거 아니겠지? 우와, 우와. 일로 와봐, 엄마한테 봐봐. 이빨, 이나 이빨 피나나 봐. 한번 봐봐. 피 안 나요. 하늘아, 괜찮아? 괜찮노? 애들이 놀다 다치면 또 울지도 않아요. 너 하지 마. 그 하준이랑 레슬링 할 때 막 하준이가 혀를 씹어가지고 피가 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동생하고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놀아준다고 놀아준 건데 우리 종혁 씨도
쟤도 중1이야. 여러분 중1이네. 어른이지 않은데 네. 중1이야, 중1 애야. 갑자기 오빠 돈을 왜 냈어? 이 친하니까 한 번 사올 수 있는 거요. 한 번이 아니야, 오빠. 얼마 썼는지 몰라서 그래? 아, 뭐 술 한 잔 사주고 이런 거? 집마다 저거 꼭 싸우지. 맨날 오빠 밥 먹지. 월급이 한 230에서 250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잖아, 솔직히. 그래서 좀 더 좋아지고 싶은데 많이 미안하죠, 민지한테. 나갈 게 뭐가 있어, 이제? 오빠 밥 먹는 것만 나가. 30만 원. 30만 원? 나 집에서도 먹어, 가끔씩. 뭐, 오빠 점심에 집에서 밥 안 먹잖아. 참 잘, 이번 달만 안 먹었지. 아니, 이때도 안 먹었어. 집마다 다 전쟁을 하는구나. 4월 달에 먹었어. 언제 먹었는데? 그러면 어? 26만 원이라고 치자. 응, 26만 원. 관리비. 꼼꼼하게 저런 걸 다 체크하는구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대식구 살림살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덟 식구가 살기엔 조금 빠듯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쓸 수 있는 돈이 44만 원이야? 어. 이걸 버티면 돼, 20일까지. 뭐 오빠 친구들 뭐 안 만나면 되겠네. 알겠어. 알겠지? 응. 이거 남으면 우리 애기 장난감 사주자. 응. 야, 저렇게 논리적으로 나오니까 반박할 수가 없네. 아니야, 일로 와, 이제 아빠 다 먹었어. 근데 여기는 항상 식구들이 다 같이 밥을 먹어. 그게 참 좋아요. 어? 시아버지가 주방으로? 시아버지가. 장난이 아니야. 너무 자연스러우신데.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이 그냥 척척척척. 야, 이거 먹어.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나 집안일이나 이제 육아 같은 거 이제 제가 해야 될 것들을 다 어머니 아버님이 저한테 많이 맞춰주셔가지고 각자만의 보탬이 다 저한테는 다른 것 같아요.